이번 영상에서는 아바커스 모델링 중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썸 모델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글로벌 모델링 결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결과는 썸 모델링의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처음 구조물을 해석할 경우에는 코우스한 메쉬, 즉 조잡한 메쉬를 사용하거나 즉 단순화된 형상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중에서 특정 영역이 응력장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든가 특정 영역의 지오메트리를 좀더 자세하게 살리고 싶을 때그 부분 영역만 선택해서 별도로 다시 모델링을 하는 게썸 모델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모델링과 썸 모델링의 차이는 뭐냐면 글로벌 모델링 중에서 특정 영역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가 상상으로 어떤 특정한 영역을 커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커팅된 면을 따라서 우리는 스트레스나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전달이 되는데 이썸 모델링에서 바로 이 글로벌 모델링의 그 부분의 영역에 스트레스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전이만 시켜주면 바운더리 컨디션 형태로야 전이만 시켜주면 썸 모델링은 그냥 별도의 또 다른 아주 제너럴한 다른 어널리시스가 되는 거겠죠. 제가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을 미리 돌려놨는데 먼저 간단하게 글로벌 모델링을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썸 모델링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모델링을 보면요. 자, 파트를 하나를 구성을 했고, 물성은 일반적인 스틸 머티리얼을 했습니다. 200기가파스칼의 포화성 레이쇼 0.3의 간단한 일래스틱 물성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모든 나머지 스텝들은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제너럴한 스태틱 문제와 동일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스텝을 지정하고, 필드 아웃풋을 지정하고, 어셈블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운더리 컨디션은 우리가 가운데 홀이 있는 길쭉한 플레이트를 가정을 해서 메쉬의 효율을 위해서 절반을 쪼개서 스매칭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스매칭 바운더리 컨디션이 있고, B2에는 제가 이 스매칭 바운더리 컨디션을 완전 포인트로 픽스를 했죠. 그 다음에 B3이 스매칭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 다음 B1은 바텀을 Y방향으로만 잡았죠. 그 다음에 로드를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줬습니다. 즉, 탑 서피스 라인에 0.1% 요 플레이트 총 길이를 40mm로 잡았는데요. 그거에 1000분의 1인 0.1%의 스트레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그냥 우리가 설빙을 했죠. 그 결과가 M1 글로브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자 한번 볼까요? 파트가 있고 글로벌 서브 1은 우리가 동일한 메쉬를 사용한 결과이고요. 파트 메쉬를 보죠. 네. 그 다음에 서브 2는 지금 처음에 우리가 봤던 그 결과였죠. 5 메쉬를 사용했을 경우. 그 다음에 서브 3는 우리가 단순히 메쉬만 파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디테일한 모델링을 더 추가를 했을 때의 썸 모델링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 가장 간단한 케이스인 동일한 메쉬를 사용했는데요. 요 문제를 썸 모델링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모델을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자, 간단하게 한번 이름을 찍겠습니다. 글로벌이 아니라 M1 서브이라고 찍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M1 서브의 파트를 가보면 썸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모델의 abstract를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restart 썸 모델링 있죠? 이썸 모델링에 read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리는 글로벌 모델 M1 글로벌의 아웃풋 결과를 이용할 겁니다. 그럼 그 아웃풋 결과는 우리가 여기 있죠? M1 글로벌이라고 돼 있죠? 우리가 폴더에 찾아가 보면 M1 글로벌.odb나 M1 글로벌.fill이라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M1 글로벌이다 하면 M1 글로벌이라는 글로벌 모델의 결과물로 읽어서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처리하겠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요. 모델링은
모델링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을 모두 제거하게 되는데요. 파티션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보면요. 네.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고요. 자, 이 부분이 생성이 됐으니 메쉬는 우리가 기존과 동일하게 했는데요. 뭐좀더 파인하게 해볼까요? 0.5 정도. 네. 메쉬라면 좀더 기존 글로벌 대비 두 배의 파인한 메쉬가 됐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필요한 선 모델링을 만들고 나면 마지막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처리를 하면 선 모델링은 완성이 됩니다. 일단 네. BC1, BC2, BC3는 모두 다 글로벌에서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선 모델링에서는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B1, B2, B3는 글로벌이니까 삭제를 하고요. Displacement Y도 글로벌로 줬죠.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시 형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BC1. 시메트릭 컨디션이 하나 있었죠. 미케니컬 Displacement, Symmetric 어디를 줄 거냐면 우리 왼쪽에 우리가 반쪽짜리 플레이트를 썼으니까 Symmetric Boundary Condition을 X방향으로 Symmetric Condition을 주고요. 그 다음에 Top Surface나 Bottom Surface는 글로벌 모델의 안에 있는 내부 부재로부터 오는 Boundary Condition이니까 그거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바운더리 컨디션, 요게 이제 바디에서 오는 건데요. 글로벌 바디에서 오는 건데, 자, 여기서 미케니컬 대신 어드를 선택하고, 거기에 썸 모델을 선택을 하면요. 자, 각각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데, 동시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일단. 자,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놓고, 드라이빙 리즌 오토매틱. 탈러런스는 relative로 0.05 디폴트 값을 사용하고요. degree of freedom은 shell 모델이니까 1, 2, 3, 3개의 degree of freedom을 모두 선정을 하고, global 모델이 step 1까지 있었죠. 그래서 one step 있는 결과를 가져오겠다. 라고 하면, 요 boundary condition은 global의 결과를 가져와서 boundary condition으로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델링이 다 완성된 겁니다. 그럼 M1 서브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M1 서브를 한번 풀어보죠. 자, 오케이를 하고 서밋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죠. 리저트를 보면요. 자, 네, 폼 미세스로 보면 오른쪽이 뭐한 4배, 5배 정도 파인한데 6.42 정도의 맥스가 생겼고요. 거기에 비해서 6.3 정도 되니까 약간 좀더 코스한 메쉬로 했으니까 좀더 낮은 스트레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겠죠. 자, 이게 선 모델링의 거의 전부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옵션들을 바꿀 수도 있지만 자, 그러면 몇 가지를 볼까요? 자, 다시 저희가 첫 번째 글로벌 모델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Result.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 자, 첫 번째 글로벌 모델 Form Mises로 보면 Max가 5.816으로 돼 있죠. 자,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대비해서 잠시만요. 네, 여기서 첫 번째 선 모델링은 동일한 메쉬를 사용했으니까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보면 폼 미세스고 5.78, 뭐한2% 미만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선 모델링을 할 경우 이렇게 임의로 우리가 관심 영역을 잘랐을 때 여기에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은 요 글로벌 모델에서 그 위치에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노드에 있는 리절트를 뽑은 다음에 인터폴레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볼까요? 네, 요게 아바쿠스 매뉴얼에 있는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요 굵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게 글로벌 모델이고 요 안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썸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점선으로 된썸 모델링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썸 모델링의 바운더리를 감싸고 있는 글로벌의 엘리먼트의 노드들을 X로 표시를 했죠. 이 X에 있는 데이터, 우리가 즉 디스플레이스먼트 바운더리 컨디션을 읽는다라고 하면 이 X에 있는 노드들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요 위치에서의 중간 위치에서의 값으로 인터폴레이션, 즉 내삽을 해서 값을 뽑아내고 그 뽑아낸 값을 바운더리 컨디션으로 입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처음부터 파티션을 정확하게 나눠서 정확한 동일한 메쉬 상태를 이용했다면 좌우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할 텐데 지금은 임의로 메쉬를 한 다음에 우리가 임의로 선택 영역을 잘랐기 때문에 요썸 모델링의 바운더리 컨디션이 글로벌 모델의 어떤 한 중간 어떤 요렇게 선 특정한 엘리먼트 사이로 지나갈 수 있어서 인터폴레이션 과정에서의 라운드 오프 아니면 말 그대로 내삽에 의한 에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값이 5.78이라는 아주 미미한 차이로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봤던 파인 메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리고 처음에 봤던 파인 메쉬를 보면요. 네, 당연히 파인 메쉬가 됐으니까 홀에서의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을 좀더더잘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피크 스트레스, 즉 스트레스 값이 좀더 커짐을 당연한 결과를 볼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인 메쉬만 하는 게 아니라 썸 모델링에서 지오메트리까지 만약에 바꾸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맥시멈 스트레스가 요큰 홀의 주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홀의 주변에도 생김을 알수 있고 응력장의 변화가 완벽하게 달라짐을 알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써도 되는지 괜찮은 걸까요? 일반적인 답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모델과 썸 모델링의 테크닉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글로벌 모델의 특정 영역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썸 모델링에 입힌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썸 모델링 안에서 물성을 변화를 시키든 아니면 지오메트리를 바꾸든 메쉬를 바꾸든 아니면 뭐 익스플리시트 방법을 스테딩 문제로 바꾸든 그 다음에 별도의 로드를 추가하든 어떤 걸 하든 우리가 다 가능합니다. 다만 글로벌 모델은 이 안에 있는 썸 모델링이 어떤 역할을 해서 전체적인 솔루션을 냈기 때문에 이썸 모델링에서 이 경계 영역이 기존의 글로벌 모델과 유사한 스트레스 필드나 디스플레이스먼트나 어떤 특정 아웃풋의 값들이 컨티뉴스하게 보이는 리즈너블하게 컨티뉴스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이썸 모델링을 이 가운데 글로벌 모델에 넣어서 전체를 통째로 문제를 풀더라도 큰 변화가 없겠죠. 그런 게 성립됐을 때썸 모델링은 유효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쉬운 거는 본 문제에서는 이해를 돕고자 뭐 간단하게 홀과 추가적인 홀들을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굉장히 스티프한 구조물 안에 어떤 가운데 특정한 영역에 매우 소프트한 재질의 러버라든지 이런 매우 소프트한 재질의 특정 물성 케이스, 특정 지오메트리 케이스에 대해서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관심 영역의 부분에 썸 모델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겠죠. 왜냐하면 그 부속품은 글로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미미한 거지만 이 부속품 자체의 변형과 응력장들은 각 케이스마다 다양해지니까 굉장히 쉽게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수 있겠죠. 또 다른 뭐한 예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 시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하면 안에 사람을 우리가 더미 모델링을 해야 될 텐데 이 더미 모델링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개발했다라고 하면
실제 그 더미와 차 자체의 충돌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더미 자체의 내부적인 응력장은 큰 변화가 있다고 하면 그 더미의 종류별로 모든 케이스를 글로벌하게 다 던지면 너무 비싸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에 글로벌 해석을 하고 나머지 썸 모델링은 계산이 매우 싸게 먹혀서 작은 모델링을 하지만 파인 메쉬라고 파인 메쉬라지만 작은 모델링으로 다양한 케이스를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